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인더숲 BTS를 통해 남다른 예능 감각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인더숲 BTS 에피소드 1 설레는 첫 출발 편에서는 7명의 멤버들이 숲에서의 일상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멤버들이 오랜만에 함께 숲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휴가 때는 아까워서 못하고 일상에서는 바빠서 못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지민은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똑같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른 일주일이었던 것 같다라며 멤버들과 일주일을 보낸 소감을 전했습니다. 숲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지민은 한복을 입고 귀여운 아기 도령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저작권 문제로 관련 사진은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방송에서 처음 운전하는 모습을 보인 지민은 처음 무전기를 테스트하면서 아랄랄랄랄랄라라고 말해 큰 웃음 숨을 주기도 하며 바로 옆 차에서 내 목소리 들려라고 말한 형들의 물음에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우리 목소리도 들려요 라고 되물어보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형의 물음에 대답도 잊은 채 운전에 집중하고 부드러운 코너링을 선보인 지민은 가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며 친절한 지민 서비스도 제공하고 처음으로 들어선 톨게이트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통행권 뽑기에 성공해 뿌듯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급 커브에서는 끙차 미안해요 라며 운전대를 돌린 이후 지민아 잘하고 있어 알고 있어 가만히 있어 등등 셀프로 칭찬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기장입니다. 미숙한 운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약 5분 후면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음악을 즐겨주세요 라며 지민은 기장의 모습에서 DJ까지 자처하는 센스있고 재치있는 예능감을 선보였습니다. 또 머무르게 될 숙소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피던 중 한복을 입고 뒷짐을 친 진과 지민은 마치 그곳에서 50년을 지낸 어르신 자세로 웃음을 선사하고 집을 돌아보던 중 발견한 갓까지 쓴 뒤에 아기 선비의 모습이 되어 탁월한 예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아노 앞에서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채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 손이 외우고 있는 곡을 깜찍한 모습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갈증이 날 때는 칠성사이다처럼 중간중간 터지는 개그 감각으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현지인 분위기를 풍기며 무엇이든 척척 알려주는 지민은 탁구대 네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형들을 도와주며 여기 요정하려고 한복 입고 온 거예요 라며 멤버들의 해결사로 온 요정임을 알리고 탁구를 못하지만 진심으로 온몸을 던져 탁구를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먹고 난 그릇에 양손을 들고 나르며 형들에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애교를 보이기도 하고 마임도 보여주며 멤버들의 코골이를 흉내내는 모습으로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형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작곡 들어갈게요 라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즉흥적인 노래를 불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지민은 지민 드라이빙으로 월드와이드 트렌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우리 지민으로 트위플 차트에서는 5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떠오르는 예술계의 뮤즈 지민을 작품으로 꾸준히 작업하고 전시해온 일러스트레이터 리케이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발표가 되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일러스트레이터 리케이 작가는 SNS를 통해 지민을 뮤즈로 한 새로운 작품 두 점을 게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리케이 작가는 이틀 후인 지난 13일 SNS 스토리를 통해 독일 뮌헨 소재 벤자크 에크 갤러리에서 11월 20일에서 22일 3일간 지민을 뮤즈로 한 작품 전시회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히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올케이팝은 지난 13일 이를 집중 보도하며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이자 리드보컬인 지민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 리케이, 부채 작가, 고헌, 김호송, 이탈리아 유명 풍자 만화가인 지안 루카 코스탄티니,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인 알레한트로 비질란테 등 전세계의 전문 아티스트들의 삽화에 자주 등장하는 예술계의 뮤즈로 알려져 있다며 뜨거운 관심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지민을 뮤즈라고 말해온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리케이는 독일 뮌헨에 있는 벤자크 에크 갤러리의 전시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리케이 작가와 벤자민 에크 갤러리는 공식 SNS 스토리에 작가가 그린 새로운 지민의 그림을 공유했다라며 독일 전시회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독일 뮌헨의
중심부에 위치한 벤자민 에크 갤러리는 다양한 현대 미술로 갤러리의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으며 그림, 조각, 추상화, 세밀한 사실주의 등이 국내외 저명한 미술가들로 대표되는 전시 공간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러스트레이터 리케이 작가는 언어의 연대기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작가는 SNS를 통해 지민이 등장하는 수많은 작품을 공유해왔으며 2019년 런던 폴드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지민 모델 작품이 빠르게 솔드아웃 되었던 당시의 뜨거운 현장 반응도 전했습니다. 또한 지민은 자신의 이타적인 비주얼과 함께 완벽하게 조각된 인물로 인해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삽화에 등장시켜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게 되었다며 지민은 정말로 예술계의 뮤즈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민은 글로벌한 인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술계의 뮤즈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민의 필터가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탑10에 오르며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는 지난 16일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 9위에 올라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 최고의 순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오리콘 싱글 데일리 차트에서 블랙스완이 4위에 오른 이후 필터가 지난 16일 9위에 오르며 앨범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올 케이팝은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에 대해 방탄소년단 앨범에서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블랙스완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음을 빠르게 전하며 방탄소년단 앨범 솔로곡으로 가장 높은 순위임을 알렸습니다. 또 일본에서 지민의 인기는 상당하다며 지민이 독특한 보컬과 뛰어난 비주얼로 Your Eyes Tell 라이브 공연에서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었고 현재까지 일본 트위터상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순위를 알리는 정보 사이트 트이란 차트에 트렌드에 수시로 등장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기가 엄청나죠? 뿌듯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